말 잘못하면요 상대방에 상처 주고 관계도 나빠지거든요. 상대가 싫어하는 말 안 하기. 어떤 말 싫어하세요? 주로? 뚱뚱하다. 안 뚱뚱하세요. 안 뚱뚱하세요. 네. 뚱뚱하다. 네. 또? 저도래요. 아, 왜 안 뚱뚱하신 분이 뚱뚱하다고 하지? 내가 뚱뚱한 게 아니라 네가 날씬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키가 작은 게 아니라 네가 큰 거야. 내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네가 많은 거야.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니네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야. 네. S라인, S라인.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 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물만 먹어도 찐다는 분들은 물만 먹은 것만 기억을 하는 거래요. 딴 거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어떤 분이 저는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몰래 카메라 설치하는데 하루 종일 먹어. 종일. 가다 먹고 오다 먹고 누워서 먹고 일어나서 먹고. 최종적으로 목이 말라서 먹은 물만 기억을 하는 거래요. 근데 S라인, S라인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나는 S라인은 아니지만 S9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S9. 이 라인도 굉장히 애써서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나는 배가 나온 게 아니라 가슴이 들어간 거야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따라서 또 느끼는 스트레스 강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듣기 싫어하는 말. 제가 듣기 싫어하는 말은 뭘까요? 제가 듣기 싫어하는 말? 웃기고 자빠졌네. 이런데, 네. 네. 제가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한의사가 싫어하는 말? 한의사가 싫어하는 말? 밥이 보약입니다. 치과 의사가 싫어하는 말? 치과 의사?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네. 학원 강사? 학원 강사? 쟤는요, 하나를 같이 열을 알아요. 학원을 필요 없습니다. 네. 성형외과 의사? 성형외과 의사? 생긴 대로 살지. 생긴 대로 살지. 네. 비뇨기과 의사? 비뇨기과 의사? 까진 놈. 와서 까야 되네. 이미 까졌어. 네. 김밥집. 김밥집. 김밥 옆구리 터졌네. 만두집. 만두집. 속 터져. 산부인과 의사가 듣기 싫어하는 말. 산부인과 의사. 무자식이 상팔자. 무자식. 네. 변호사. 변호사가 싫어하는 말. 법 없이도 살지. 네네. 저는 이제 이렇게 비유를 했지만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은 조심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